강연을 해주실 우리 큰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1958년 부산 범어사에서 여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셨고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10년 동안 안거 전진하셨습니다. 하로 스님의 법맥을 이은 강대부로 통도사, 범어사의 승가대학장과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부산 범어사에서 후학 양성에 앞서고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자면 화엄경 완역 전 10권을 완역하셨습니다. 금강경 오가해야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역구 백선 신신명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무비 큰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000년 인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선 경전인 부파경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 광주불교 여러 불장님들과 시간을 함께한 데 대해서 더욱 고맙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각 지방에서
불교 행사가 많고 이 가을에는 특히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많은데 정말 한사음악회라든지 기타 등등 경비는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이와 같이 식속 있고 알찬 그런 그 행사는 저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콜 아카데미에서는 정말 식속 있고 알찬 그런 그 행사를 마련해서 많은 스님들을 초청하고 그 스님들 평생 갈고 닦은 수행과 또 그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한 데서 참 광주불교의 앞날이 밝고 또 정말 스님다운 스님들이 사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지나가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이벤트성 그런 그 서울 좋은 행사는 참 우리가 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 불자들에게 또 우리 스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스님들의 본분이요 또 우리 불자들의 본분에 충실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행사를 들으니까 6년째 하고 있다는데 참 늦었지만은 견인의 말씀을 드리고 찬탄을 마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금년 가을의 법회로서는 끝인데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비꼴 아카데미에서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 하는 그런 그 대주제를 가지고 또 이 법화경은 그 단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적절한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법화경에는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드넓은 들판에 약초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인도의 그 가문 건기를 지나서 우기가 되면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랬을 때 건기에 목말라 하던 모든 풀들이 온갖 산천 초목이 비에 흠뻑 젖어서 그야말로 참 목을 죽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해가고 또 모든 그 씨앗을 뿌리고 해서 다음 해를 또 약속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죠. 법화경의 문학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점도 바로 약초유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경전의 숲에서 그동안 단비를 많이 맞으셨습니다. 또 그 단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또 얼마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좀 되돌아볼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의 본분인 이 경전 공부는 그야말로 우리들
가슴에 부처님의 단비를 뿌려서 그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고 거기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또 새로운 씨앗이 돼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불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된 이런 그 불사가 되게 하는 그런 그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해는 또 다음 해는 더욱더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거기서 새로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법화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가르침도 또 다른 경전도 뭐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법화경은 세존의 그 많고 많은 교설 중에서 완성품입니다. 교설의 완성이다.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법화경의 대지는 전통적으로 회삼귀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삼성을 모아서 일성의 법으로 모두 모아서 일성의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회삼귀일인데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성문영각보살 교학적인 용어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을 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삼성뿐이겠습니까? 300승도 되고 3000승도 되고 3만승도 되고 우리 60억 인구라면은 60억 승도 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다종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일성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뭐 출가한 스님이시던 재가한 신도든 또 출가한 스님도 뭐 행자도 있을 수가 있고 사미도 있고 비구도 있고 거기에 뭐 요즘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무슨 선덕이니 뭐 종사니 개종사니 대덕이니 별별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런 삶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차별 현상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개개인의 지구한 가치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고귀한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공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일불승인데 그것은 불교적 용어로 하면 누구나 공이 똑같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삼귀일 다종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을 궁극적으로 부처의 삶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또 직업이 있든 없든 얼굴이 어떻든 뭐 노약자든 청년이든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인간 본래의 지구한 가치에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인불사상이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대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법화경을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전적인 그런 그 해석은 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이 법화경의 그 중요한 품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인가 이것을 법화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는 공부해야 할 그런 그 교재가 그와 같이 많습니다. 어찌 그것을 다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그것만을 공부해서 정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앞에서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외의 경전들은 미완성 작품이란 말인가? 사실입니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것은 법화경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학적으로 사실은 법화경은 물론 이제 경전 성립사적인 현대적인 학문에 근거한 그런 해석은 얼마든지 타당한 해석으로 있습니다만은 뜻으로 볼 때는 전통적으로 소위 교상판색이라고 하는 그 팔만대장경을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그 설법의 연대와 그 나이에 맞춰서 배속시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법화경은 70세가 지나서 말하자면 마지막 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3세부터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 80세 될 때까지 그 8년간의 그 세월 마지막 8년의 세월을 말하자면 법화경 사상을 피력하셨고 그 법화경 사상을 피력한 것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 법화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8년간의 여러 가지 법화류, 법화경과 유사한 그런 법화부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8년간 법화경을 설하신 것 중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법화경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요법연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 안에는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다. 머지않아 열반에 들면서 내가 최후로 만 중생에게 던져줘야 할 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간직했다. 함부로 발설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눈을 감는 이 마당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표현을 하면서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어른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가정을 꾸려오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마 제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라면 다 제대로 물려주고 갈 것입니다. 뭐 재산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죠.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궁자 비유, 비유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상황을 낱낱이 일러주고 어디에 논이 얼마 있고 또 어디에 금고에는
뭐가 얼마 돈이 얼마 들었고 또 내가 빌려준 돈은 누구에게 얼마나 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혼자 알고 있다가 이제 눈을 감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다 일러주는 그런 예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요지장이라고 해서 아주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다. 이 법화경은 불교 세계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있어서 가장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가 이 법화경이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 비밀한 창고를 내 혼자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전마다 그 견이 좋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만은 법화경같이 법화경이 중요한 경이고 경중의 왕이다 이 경보다 더 나은 경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저 보름달이 최고이듯이 법화경은 그와 같다. 그 많고 많은 별들은 그 나머지 팔만대장경이다. 그 보름달은 둥글게 떠있는 그 보름달은 법화경이다. 얼마나 눈에 우리가 선명하게 들어온 비유입니까? 그리고 온갖 겨울에 많고 많은 겨울물이 있는데 저 태평양 바닷물이 제일 크듯이 법화경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을 모르면은 아직 그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이 법화경 불교는 제대로 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한 그동안의 그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이 돼서 지금 50, 60, 70, 80에 이르기까지 보아온 그 많고 많은 책들 아니 내가 보지 못한 저 서점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또 다른 나라 서점 다른 나라 도서관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책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수억만 종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자주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수억만 가지의 서적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할 입장이 있다면 단연코 두 말할 나위 없이 이건 법화경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이 법화경은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단 한 권만 선택하라면 이것은 당연히 법화경이다. 저는 뭐 어려서 출가해서 뭐 선방에도 물론 여러 해 다녔지만은 경학적으로 상당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 못지않게 경학을 본다고 보았는데 정말 이 법화경이야말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 수억만 종류의 서적 중에서 한 권만을 선택하려면 그저 두 말할 여지 없고 머뭇거릴 여지도 없이 그저 법화경을 선택해야 할 그 정도의 경전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이 법화경이 그와 같은 가치를 그리고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법화경에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파일날 되면은 의뢰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일대사 인연이 있어서 왔다. 하나의 큰 사연이 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사연이 있다. 물론 사람 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만은 누구든 몰라서 그렇지 큰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나는 일대사 있는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건 이제 초파의 본문 때에 우리가 인용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가 부처의 직연 깨달은 사람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깨달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삶을 영위하고 헤엄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사연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인불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 하면은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할 것 없이 탐진치 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 외에 남을 모함하고 남 좋은 꼴 못 보고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시기 질투하고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음모를 꾸미고 등등 좋지 아니한 그런 그 속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른 떠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조건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데 어찌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품에 보면은 유례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누가 이 꾸민 이야기가 됐든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든지 간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에 정말 둘도 없는 부처님 아닙니까? 인류의 최고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자리를 털고 이어가서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5,000태석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 직연, 내가 깨달은 그 내용은 너무 심신미묘하다. 정말 무상 심신미묘법이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한 세 번쯤 하니까 무슨 그동안 72세가 될 때까지, 73세가 될 때까지 49년 설법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41년간 할 이야기 다 해놓고 이제 또다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가 나는 그동안 40년 동안을 부처님께서 들은 부처님 살림살이 나 다 압니다 부처님 정신이 어디 있고 부처님 마음이 어디 있고 다 아는데 무슨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직연이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고 비요지장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게 뭐 있느냐 그 참을성 없는 제자들이 5,000명이나 일어나서 퇴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는 그런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경전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만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건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탐진치 삼독과 모함과 온갖 악행 그저 눈만 뜨면 무슨 남 피해줄 남을 피해주고 내가 이익을 볼 그런 궁리를 대다수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잡다한 번뇌와 망상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것이 사람의 실상인데 사람이 부처님이라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이야기는 쉽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아무리 그동안 불교를 공부 많이 하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 40년간 불교 공부를 했다 선치더라도 이 이야기만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 이야기만 내가 이해 못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일반 불교에서 법화경 아닌 다른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조금 탐심 버려라, 치심 버려라, 분노 버려라, 번뇌를 제거해라, 무명을 끊어라, 분별심 없애라, 집착 없애라.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전생의 업장이 아주 많다. 그래서 참회를 해야 한다. 법화경 이전의 불교는 전부 그런 불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불교도 대다수가 아마 99.9%는 그런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자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것은 저는 알 바 없습니다.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법화경의 그 이치에 맞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의 증거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5천명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법화경은 품수가 28품이라고 해서 품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의지하고 그것을 파고 연구하고 읽고 쓰고 하기에는 딱 알맞은 양의 경전입니다. 금강경 같은 건 좀 양이 적어요. 몇 년 하면 그저 바닥을 볼 정도입니다. 하지만은 일생을 두고 공부하기에는 참 법화경 같이 양적으로나 그 이치로나 그만치 좋은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화경의 중요한 품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심 때문에 보문품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품을 방편품과 열의 수량품 이 두 가지 품을 이제 제일 중요한 품이라고 그렇게 이제 칩니다만은 그 방편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인격을 아주 위대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 성불 성불이 궁극 목표다. 나도 성불하고 다른 사람도 성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 목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선불교에 있어서든지 소성불교에 있어서든지 소성불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적습니다만은 거의 한국불교는 성불 인사도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불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고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성불이라고 하는 거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방편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와서 불상에 와서 절 3배만 해도 개이성불도라 그랬습니다. 다 이미 불도를 이뤘다 그랬어요. 또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
꽃 한 송이만 올려도 그것만으로 개인 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일어맞춰 성불했다 이랬어요. 다 이미 성불했다. 이미라고 해서 이미 성불했다. 또 뭐 고개 이렇게 한번 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 다행히 거사님들이 참 그 많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사님들은 대웅교 앞에 와서 고개 한번 끄덕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인지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 한번 까딱해도 그것만으로 다 이미 성불했다. 성불이 이리 쉽습니다. 또 그것마저 싫은 사람은 손을 한번 번쩍 들어 부처님 앞에 와서 손 한번 드는 게 얼마나 버릇없는 짓이고 거만스러운 짓입니까? 한데 그것만으로도 다 이미 부처를 이어맞췄다. 또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정말 거기다 예배를 하고 꽃을 공양 올리고 뭐 탑도를 하고 온갖 행사를 하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탑이라는 게 상당한 건가 보다라고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감량대로 모래밭에서 놉니다. 그래서 탑을 만든다고 오줌을 싸가지고 그걸 모래를 뭉쳐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이 부처님 탑이다 하고 절하는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개의 성불도라 그렇습니다.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맞췄다. 또 이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망상심으로 우리가 지금 온갖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다 지니고 있는 그 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는 망상심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으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든지 원수 갚으려고 하든지 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궁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딱 들어도 그것만으로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